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내일이 대설인데요. 다른 지방에는 이제 엊그제 벌써 눈이 내렸는데 우리 제주에는 언제쯤 눈이 올까요? 저는 1월 14일 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 너무 나중이다. 작년도 그 순간 오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첫눈 오면은 뭐 어디서 만나자, 뭘 하자 이렇게 막 약속도 하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첫눈에 얽힌 좀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날에 첫눈이 오면 뭐 맛있는 걸 음식을 그냥 준다. 뭐 이런 데 자주 찾아다니곤 했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뭐 여자친구하고 논 적은 없고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당연하죠.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25일 날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너 잘 있니? 보고 싶다. 너 누구니? 첫사랑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 좀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은정 씨 뭐 트렌드 아는 거 있어요? 첫눈 트렌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사실 첫눈이면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전기장판 따뜻하게 최고 온도로 틀어놓으시고요. 또 제주 감귤 맛있습니다. 이걸 까먹으면서 제주가 좋다도 보고 누워있으면 맛있는 집 다녀. 또 좋은 극한 리포터 은정이가 5만 원 때마다 다 다니지 않습니까? 또. 아이고 그렇죠. 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네요. 요거 괜찮은 제주 트렌드입니다. 네. 금요일 생방송 제주 땅 본방사수. 네. 아, 좋네요. 근데 참 눈이 뭐 해마다 오잖아요. 네. 첫눈이 뭐 해마다 오는데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첫눈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왠지 뭔가 좀 설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돼요. 아직 수확 못한 작물도 있죠. 거기다 난방비 걱정되죠. 또 현실적인 또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도 첫눈에 대한 설렘은 좀 잊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첫눈 오는 날 다른 거 말고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따뜻한 나눔의 그 사랑의 현장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정말 매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외로 옛날 사람이네요. 천사 저기 있다. 가자. 연기는 참 안 돼요. 준비됐죠? 네. 첫 번째 천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웬 빨간 고무장갑?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고요. 김장김치 담으러 왔습니다. 김장김치 담을 준비 되셨나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이곳, 똑같이 깔맞춤 작업 복장으로 모인 이분들 다 어디서 오셨나요? 자연사로 산악회에서 왔습니다. 벚꽃노인 지원센터, 국민연금 나눔이 봉사단, 제주 여성 자연활동센터. 사랑해 제주 화이팅! 화이팅! 새벽길을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에게 떡하니 나타난 이것. 잘 절여진 배추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눔 김치 사업 이게 어디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네, 그 저희 제주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늘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김장 김치 사업. 제주 시내 3,500여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어머님들 사이로 혈기 왕성한 우리 젊은 장병들이 보였습니다. 이 붉은 김치 양념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잘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어머님들 제가 사실 고백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또 해와도 네. 제가 김치 담글 줄 사실 몰라요. 한 번도 안 담가봤어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밑에서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아래로 이걸로 여기가 많이 양념이 돼야 돼요. 여기요. 배추는 예. 옆에서 보쌈 썰. 어머님의 속속 들어오는 설명을 듣고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미있게까지 했고요. 근데 서서히 드러나는 김치의 잣대, 아 식욕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 이렇게 몰래 먹었는데 기가 막혀요. 맛있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양념 묻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참을 수 없는 김치의 유혹, 자꾸 손이 갑니다. 저기 일에서 땀 흘리는 게 아니고 검에서 땀 흘리는 거. 한 포기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기저기 해요. 저기저기요? 저기저기야.
빨리 하라고. 네. 봉사를 하면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희들하고 가족이다 생각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끝나고 나면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였구나 해서 마음에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돕고 노인들 해줘서 기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생활에 활력소가 생겨요. 봉사를 하면. 어느새 고무장갑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김치도 한 포기 한 포기 맛있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 9단 어머님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손놀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장병인데요. 예, 사솜씨 아닙니다. 기사병이에요? 저 헌병님. 헌병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김치를 잘 담가요? 저희 집 종갓집이라가지고. 종갓집이라면 막 어멍이 막 시켜 끈하게 작산 아들에게 기현 아들에게 엄청 잘 냄신게. 어느새 김장 작업도 다 끝나가는 것 같죠. 다 만든 김치는 다시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에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반찬인 사랑이 담긴 김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어, 부자네요, 부자.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다 만들어진 김치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배분이 돼서 잘 전달이 돼서 겨울을 이겨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한번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봉! 봉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 성공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사랑의 열매! 화이팅! 두 번째 천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파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경찰분들께서 따뜻한 나눔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따뜻한 순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나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아, 저도 나가는 건가요? 예, 따뜻한 순찰. 어떻게 순찰을 나가시는 제가 딱 순찰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드디어 타보나 했는데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보로 순찰할 겁니다. 도보 순찰이요? 도보 순찰. 아, 그럼 걸어서 하는 거예요? 아, 전 이거 타고 싶은데요. 따뜻한 도보 순찰이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연행 내는 느낌이시죠, 왜? 따뜻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선 도보 순찰. 골목골목, 구석구석 경찰분들의 직접 일일이 걸어서 살펴보시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곳이나 가라동이 설치가 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나 범죄에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쪽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도보 순찰한 만큼 기부액이 쌓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얼마나 걸었는지, 쌓인 기부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힘들어도 참 뿌듯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마을분들이죠. 경찰분들이 다니기만 해도 안심이 되잖아요. 특히 여러 안전교육도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라 파출소에서 나왔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밤에 길을 가실 때 좀 밝은 옷을 입으시면 교통사고도 좀 예방이 되고. 참 착한 도보 순찰 기부 프로젝트죠. 네, 우리 경찰은 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 순찰을 한 거리만큼 제주개발공사에서 결성 가정이나 소아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난 4년간 장학금으로 의료비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째 도보 순찰 기부금으로 장애인을 비롯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참 멋진 경찰들이죠. 4년이나 해오셨네요.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5살 다은이도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재단 그 선생님들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한테까지 다은이 정보가 가서 이제 후원금 받게 됐거든요. 진짜 막막했는데 진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사회구나라고 느끼고. 제가 원래 그 경찰관으로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직접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도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며 순찰을 성원하여 찰떡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나는 도보순찰 화이팅! 겨울이 깊어지고 있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힘이 세잖아요. 지친 이를 위로하고 서로를 웃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나눔이 있어 올 겨울도 참 따뜻합니다.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우리 은정 씨 김장 뭐 제대로 한 거예요? 먹는 것만 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번에 김장김치 제대로 배웠거든요. 김장 요 뿌리부터 양념을 잘 발라가지고 남은 양념으로 이제 이파리 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진짜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김치를 잘 담궈서 3,500여 가구 또 우리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가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랑의 나눔을 펼치는 현장 정말 뜻깊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분들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전 도보 순찰이 되게 사실은 저에게 좀 낯선데 늘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이제 동네를 쭉 훑어보시는 그 광경만 봐서 낯설지만 또 이 모든 행위가 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경찰 또 새롭게 보입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하나 더 하자면 이 산타 모자를 한번 쓰고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게 한번 이벤트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제주에서요 무려 17만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가요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했대요. 네. 이게 참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자원봉사 남을 돕고 되게 사랑을 실천한 일만큼은 좀 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많이 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주의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 만나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뭐 1차 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렇게 뭐 시급한 사회 문제들을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풀어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남근을과 함께하는 제주 소셜 벤처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간, 제주혁신성장센터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JDC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의 최종 공유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제1기 낭그늘 소셜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리는 행사랍니다.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사업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말하죠. 특히 낭그늘은 제주 밀착형 기업들을 선정해 지난 1년간 업무, 공간,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공동 프로젝트를 제주의 산방산에 있는 사계생활하고 성산 쪽에 있는 플레이스 캠프에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의 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어서 되게 즐겁게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생기는 문제와 성장 모든 것들을 다 낭그늘과 공유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약간 집에서 분가하는 느낌?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배송 불가, 매년 반복되는 감귤 문제, 애써 수확한 해산물가 발악으로 힘겨운 해녀들과 100여 개 제주 기업들의 유통 문제, 이 다양한 제주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제주 소셜벤처들의 열정과 도전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해안마을 구자읍 종달리. 바닷가 한켠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 요즘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즘 구좌에 핫플레이스입니다. 멋스러운 식탁들이 펼쳐지고 그물과 태왁 등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살려낸 인테리어로 근사하게 변신한 이곳은 원래 생선 위판장에서 선주회 사무실 겸 창고였던 공간이죠.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말 저녁 5시, 해녀 복장을 하고 예약한 손님들을 만나 김하원 대표가 바빠집니다.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이 이 뿔소라인데요. 이 뿔소라가 일본 판매에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8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서 20년 전보다도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해산물 이제 입불사를 좀 국내 소비시장 창출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예술 공부를 해서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불소라와 배녀와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기대되시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입장하는 두 분. 안에는 벌써 관객들로 가득 찼네요. 지난 3월 문을 연 후 매회 매진이라는 배녀의 부엌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을 배녀의 부엌으로 초대합니다. 식사만 하는 게 아니네요. 숨이다. 우와. 낙엽 물 위로 올라오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시집 갔어도 해. 서방이여 새끼들이여 사는 맛에 나 억울하지도 않았어. 죽은 남편 세상상 차리대 그 바다에 들어갔다고. 배녀의 고된 삶이 녹아있는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짧게 봤는데도 되게 멋진데. 다음으로 현지 배녀가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는 해산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와. 바로 예약을 해야겠네. 하얀 부분이 까맣게 돼 있는 거는 암놈이고요. 까맣게 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순놈입니다. 야. 아이고. 영양제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것도 좋고 내가 해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보람 느끼고 참 좋아요. 힘들지 않냐? 막 좋아. 막 편안하게 막 손님들이 많이 오면 더 편안해 좋아. 드디어 해녀의 밥상을 맛볼 순서입니다. 해녀들이 잡아올린 해산물과 해초 등의 천연 식재료로 차린 밥상인데요. 뷔페식이구나. 바로 국내 최초 제주 해녀 다이닝이죠. 진짜 최고급 식단 아닙니까?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담은 소셜 벤처 어떤가요? 이들이 펼치는 혁신적인 도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일단 해산물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보던 해산물도 더 새롭게 느껴지고 군소나 톳 이런 건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집 가서 먹고 싶을 때 여기 또 생각날 것 같고. 와.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다채롭고 일반적인 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물 속에서 일하는 것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힘들게 사시던 삶들이나 실제로 이렇게 웃는 모습들이나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와닿고 조금 다시 한 번 더 해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영상을 접목한 조금 더 지금과는 또 다른 컨셉의 컨텐츠가 이제 또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이 해녀분들이 지금 골칫덩어리인 이 해녀들이 지금 풀지 못하는 이 뿔소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었어. 해녀분!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과수원. 그런데 감귤나무에 특별한 이름표가 붙어 있네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귤나무와 이름표. 평범한 과수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이 과수원이 소셜벤처가 된 이유랍니다. 수학의 손길로 바쁜 바로 이분, 오성훈 씨가 소셜벤처의 대표입니다. 제주 석 달 살기를 왔다가 제주에 반해 정착했다는 오 대표는 왜 감귤나무에 특별한 이름표들을 달게 됐을까요? 저희 과수원에는 이렇게 이름표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사람들하고 저희 과수원을 공유하고 나무를 또한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감귤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감귤 철이 되면은 황금향부터 해가지고 천혜향, 뭐 한라봉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매 달마다 나오는 그런 귤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독 서비스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8회 정도 배송이 가능한 오,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기나무에서 받는 그러네요. 수확철을 맞아 감귤 택배로 바쁜데요. 일반적인 과일 나무 분양은 수확철에 그 나무에서 나온 과일을 모두 보내주는 형식이죠. 여기에 오성훈 대표는 과일을 정기 구독한다는 개념을 더했습니다. 수확철 한철 많은 양의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는 나무 분양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소셜벤처로 낭그늘의 지원을 통해 농사와 회원 서비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는 오성훈 대표는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와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주도에 이제 과일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키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확장하는 그러네요. 것들이 저희의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제주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고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사업 마인드로 풀어가는 제주의 소셜 벤처들. 그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 제주의 다양한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제주의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 소셜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야, 진짜 멋있는 제주의 소셜벤처 기업들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이 그 해녀분들이 직접 또 참여해서 소개하는 해녀 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해녀 밥상을 접목한 그 소셜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임팩트 투자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와, 멋지죠? 세네요. 괜히 부럽네요. 제가 임팩트 투자가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사회의 다양한 뭐 그 환경이나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착하고 실력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착한 투자를 하는 이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앞으로도 이런 멋진 소셜벤처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서 제주도의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건강한 경제를 이끄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제주의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볼까요? 네, 12월이 되니까 몸도 찌뿌둥해지고 젊은이의 기운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젊은이의 거리로 나갔어요. 오늘은 제주시청 정문 앞에 있는 맛집들, 젊은이의 감성이 충분한 그런 가게들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음식을 사랑하는 남자 장현욱이라고 합니다. 소개팅. 이거는 좀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 드세요. 그러면 여자분 싫어하시죠? 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약간 이중 인격이 드시게요. 이 돼지 뭐야 진짜? 아 왜 그래요? 뭐야, 소개팅 나와서 식금 밥만 먹고 가버리다니. 너무 잘하시는데. 잘됐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러니까 장가를 못 갔나 봐. 아, 이 젊음 느껴지시나요? 화끈하고 무드 있고 고급진 젊음의 거리, 젊음의 미각 제대로 느껴봅시다. 아, 제주의 젊음의 거리, 정말 대표적인 대학로 시청, 시리홀. 뭐라고요?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소개팅 음식, 데이트 음식 하면 역시 파스타. 아, 양식이죠. 아, 실패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아늑하고 조용하게 그냥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오일 파스타인데 명란, 신선한 명란, 생명란을 같이 요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똘똘똘 돌리면서 이렇게 쏙 올려서 우아하게. 명란을 굉장히 또 잘, 적당하게 잘 익히셔서 그 알이 그 익어서 나오는 그런 고소함, 이 한국식의 이 고소함으로 더 덮은 것 같은 극대화시킨. 먹을수록 더 고소한 그 올리브 오일의 그 향, 뭔가 버터 향과 그 파스타가 포로록 들어오는 그 꼬들꼬들한 그 파스타의 맛. 짬뽕으로 위장한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요. 포크보단 젓가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짬뽕 같은 스타일, 국물이 있는 이제 얼마나 칼칼하느냐, 이 해물의 향을 얼마나 잘 우러나게 했느냐. 파스타는 뜨거울 때 먹는 음식 아닙니다. 파스타는 식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강렬하지 않아서 좋다.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순수해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 해물에서 나오는 그 육즙으로 이렇게 더 감칠맛 나게 시원한 맛을 더한 그런 느낌. 이 토마토 파스타. 파스타 먹다 보면 또 샐러드 땡기잖아요. 그럼 먹어야죠. 다음은 리조또. 아, 또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약간 붓긴 했는데요. 여기는 좀 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전복죽이나 보말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색감. 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식감을 살리고 맛을 채웁니다. 크림에다가 이 바질 페스토, 이 올리브유를 집어넣은 이 바질 페스토를 같이 넣으니까 느끼하지 않은. 지금 먹고 나서도 지금 삼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계속 나와요. 그 바질의 그 향이 기분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되게 얼큰하고 담백한 국물에 그냥 친구들과 모임, 연말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추운 겨울 더 간절한 뜨뜻한 요리. 여러분들은 빨간 국물을 좋아하세요? 하얀 국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먹어요. 듬뿍 듬뿍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맛 아니겠어요? 근데 날씨 추우니까 순수하지만 진한 이 맛. 당연히 맛 없을 리가 없죠. 그리고 배추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진짜 맛있죠. 시원한데. 약간 재미가 없을 듯한 그런 담백함만 있는 맛에다가 그런 신선한 부추와 고추, 청양고추와 이렇게 새콤달콤한 이 겨자 소스를 딱 더하니까 맛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국물에는 역시 먹방학과가 있군요. 칼국수!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칼국수로 맛집 표 찍기! 어머, 이 야들야들한 자태!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올겨울 감기 없어. 담기야, 오지 마! 담백한 국물로 니에게 인사했다면 제 매콤함을 맛보게 해줘야죠. 빨간 걸 좋아합니다. 이 국물이 끓여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질감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자박자박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촉촉한 닭고기에 양념 듬뿍 묻혀주세요. 촘촘히 맨 이 매운맛 아주 달콤합니다. 이 닭다리 쌀 이 양념 그냥 두고 가면 참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쪽에서요. 맛있게 볶아 먹어줘야죠.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먹고 있는데 땀이 뚝뚝 쏟아져. 와, 이렇게 밑에까지 뚝뚝 들어가면서 그 위로 사장님의 전매 특허 깍두기 하나 턱 올려주세요. 전국을 맛볼 겁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이것은 정말 이쁜 음식,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인별그램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로 그 브런치. 이거 보세요. 색감. 우후. 요즘은 딸기 철입니다. 라라라. 이게 이렇게 스트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같은 거 먹었을 때 소리 나는 소리 아닌가요? 딸기를 꽁치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나오질 않아. 와.
달콤한 딸기 우유로 입가심하고 엘레강스하게 스프 한 입 들 시간. 저는 부자처럼 생긴 베이비 시금치.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새싹 채소처럼 파스타에 위에는 올리브유를 올려진 감자 베이스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입니다. 감자 스프.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오, 근데 매콤한 향이 납니다. 매콤한 향에다가 이 통후추, 통후추가 이제 탈탈탈탈 이제 씹히는 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콤한 향도 나고 독특한 재밌는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브런치네요. 오. 접시 하나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계절 오픈 샌드위치.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토핑들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짭조름한 새우부터 한 입에 쏙! 오우, 혀에 감도는 이 바질향! 정말 독특하고 훌륭한 에그 샌드위치. 그만!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하죠? 한 입 깨물자마자 퍼지는 딸기 과즙! 바게트, 치즈, 아몬드, 고소함, 고소함, 고소함 끝에 상큼함 뻥! 굿! 아, 오늘 맛있어, 성공! 젊음의 거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쉼표가 되어줄 맛있는 음식! 든든한 한 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맛이지만 이 보는 것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과 맛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첫 번째 맛집 보셨죠? 정말 아늑하니 정말 인테리어가 깨끗한 만큼 맛도 깔끔했습니다. 젊은 그 커플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또 좌크레인 선생님. 크레인으로 네, 완전히 이렇게 드시는 우리 좌크레인 선생님이 연말에 혹시나 아름다운 여성분과 이렇게 좀 만남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런 코스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파스타로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또 그리고 카페 가서 브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은 여성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애프터 신청은 치맥입니다. 그래요. 오늘 알려드린 식당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젊음의 미각을 한번 되찾고 싶다 하신다면은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차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네. 자,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에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매랍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치매 예방법 그리고 극복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로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와 함께 치매 예방법을 알아보시죠. 치매만 안 걸리고 자식들 못 견디게 하냐 들어놓지 말아야 돼. 그리 통만 쌍태기지만 아니면 좋아. 아프지 않으면 좋겨. 치매만 걸리는 것이 그걸 걱정되지.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치매 잊어보는 거? 나 몸만 아프지만 말하시고 치매 걸리지만 말하시면. 이구동성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치매인데요. 그렇다고 걱정만 할 수 있나요?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게 건망증이라고 안심해도 되는 건지 나이 먹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면 정말 이거 치매인가 아닌가 하고 우려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주는 60번째 생일 선물로 이 치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 먼저 인적사항을 쓰고 등록한 후 치매 조기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별거 아닌 줄 알고 왔는데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려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다음 들어오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이쪽 의자로 앉으시고요. 네. 검사는 처음이실까요? 네, 처음 와봤어요. 예,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아, 긴장한 게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검사는 1차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세 가지 물건 이름을 얘기 드릴 겁니다. 네.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 대로 기억하신 다음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무, 자동차, 모자. 들어가겠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검사인 만큼 차분하게 체크해보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빼기 검사하실 겁니다. 100에서 7을 빼면 몇이 나올까요? 93. 거기서 또 7을 뺄 겁니다. 86. 물건 이름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네. 기억나시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자동차, 모자. 아,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연령과 성별과 교육 연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네. 26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시는데 네. 오늘은 딱 한 문항 틀리셔서 점수는 29점 받으셨고요. 검사 결과 정상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이거는 저희 센터 정확한 네. 안내문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네. 검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선물도 줘요?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이 있어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예방의 첫걸음으로 음악,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힐링할 수 있는 자조 모임도 진행됩니다. 치매를 알고 헤아리는 만큼 잘 대처할 수 있기에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전문 의사가 진단 검사를 하고 진료와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스스로 아, 내가 치매가 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나요? 예, 오히려 이제 주변 분들이 예, 그걸 갖다 나중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네. 많은 활동이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점점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아.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가 예전에는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치매에서가 증상이 생겼을 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예방이 목적이 되는데요. 네. 내가 작년 이때 때랑 딱 비교하면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내가 확실히 뭔가 달랐을 때 그때는 검진을 오시거나 또는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편 오늘 처음 치매 안심센터를 찾은 분이 계시네요. 치매 등록과 지원 신청서를 쓰고 설명도 들어보는데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곳을 찾았을까요? 오늘 치매 등록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님께서 네. 얼마 전부터 조금 기억력이 없으시다 생각했는데 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근데 아버님 모시고 여기 가자고 할 때 아버님이 아니, 나는 가기 싫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치료 안 받겠다 뭐 하겠다 해서 안 가겠다고 잘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등록하시면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물품이라고 기저귀랑 물티슈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식사용 앞치마, 바디 로션, 방수 시트 같은 거 제공하고 이제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어요. 치매 네. 약값이랑 치매 진료비에 한해서요. 네, 사실 치매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면 치매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죠. 네. 자식의 입장에서 좌절감이 오거나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들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은 우려를 하면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 네. 혹시나 그럴지도 모른다. 아유. 왜냐하면 무슨 뭐 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래요. 그냥 올 수 있는 거다. 86세시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노화 과정에서 오는 건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오늘은 제주시 외도일동 경로당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출동했습니다. 치매 조기 검사를 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보건소에서 네. 만났던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장에 네. 직접 교육을 나오시는군요. 찾아가는 이제 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지금 네. 이제 올해는 경로당을 지금 전체 돌면서 지금 검진도 해드리고 네. 예방 교육도 지금 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치매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뇌를 자꾸 자극해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여기 경로당 오시는 것도 걸어서 오시잖아요. 대부분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시기 때문에 이미 예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설명을 듣던 오한숙 씨,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걷냐? 자극해주시고 발도 발바닥 지압을 잡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치매 예방 꿀팁 나갑니다. 이제 치매 예방 수칙 333을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 수칙을 알았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죠? 첫째로 권하는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음악에 맞춰 즐겁게 박수치며 치매 안심 체조를 배워봅니다. 치매 검사 보건소 가서 직접 받아보신 거요? 나 받아봤어. 이렇게 거동하기 힘들거나 직접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프로그램입니다. 좋죠.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여기서 검사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뭐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죠. 이제 가장 중요한 치매 조기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1차 선별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은근히 걱정이 됐던 어르신들. 검사를 하고 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100점! 어, 진짜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우, 기분이 너무 좋아. 운동하니까 운동이 아. 최고. 이건 분명히 검사는 해야 돼.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될 거니.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발견해야 예방도 되고. 빨리 이건 발견해야 예방이 될 것 같아.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를 가느냐. 아, 밝아. 노인 일자리도 다녀. 아흔다섯 넘어도. 그 할망은 치매 걸려 죽었쟁 아닐 거다. 즐겁게 살아. 운동하면 안 돼. 운동. 소리하고 춤추고. 집이 가면 구민 버려주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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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해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와 함께한 치매 안심센터 체험 어떠셨나요? 조기 검진부터 예방, 대처와 지원까지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걱정을 벗어보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이 치매 안심센터 아유 내가 치매 아닌데 라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자주 들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치매 걸릴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젊은이들도 그 정도로 깜빡깜빡은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조기 검진 받으시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해보시고 그래서 이 노년에 치매 극복을 하시고 노년에도 아주 든든한 노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주말 N입니다. 갑분이 준비했죠? 네. 아,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뭐랄까 제주의 살아있는 춤의 전설? 소량 김희숙 춤꾼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전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이따금씩
무대에서 제 노래의 가사보다 제 표정과 몸짓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주 가부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의 역사와 그 숨결을 춤으로 담아내는 김희숙 무용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려한 춤사위로 다져온 제주 춤의 살아있는 역사, 전통과 현대를 이어온 그 몸짓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주 춤 60년을 살아오신 소량 김희숙 무용수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무용수라는 말 말고 어떤 무용수가 아니고 그냥 춤꾼이라고 해주세요. 춤꾼요? 네. 제주 대표 춤꾼으로서 묵묵히 걸어온 60여 년 세월, 그녀에게 춤은 인생입니다. 일이요, 놀이요, 춤이요. 일이 먼저죠.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내서 힘들거나 이렇게 몸짓을 해요. 그다음은 그게 일이요, 노래요, 춤이니까 그걸 춤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일과 노래와 춤이 아니라 일과 노래와 춤은 하나라는 게 표현을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민속춤에 깃든 제주만의 문화를 재해석해 제주 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뭐 아까 물어복춤이라든가 하는 것도 우리 오돌돌개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소리는 우리 그 노동요 갖고 춤을 출 수는 없죠. 그건 현장 예술이나 가능한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그 동작을 하면서 뭐 음악이 조금 각색이 될 수도 있고 춤에 맞춰서 그러니까 노동요지만 춤에 맞게 장단을 노동은 노동하는 거에 따라서 템포가 달라지잖아. 힘이 있을 때는 아주 세차게 하고 힘이 떨어질 땐 이런 것보다 저희들은 그걸 스무스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예, 편곡을 하죠.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야말로 너희들 과거를 좀 생각해달라. 선생님이 했던 그때 그대 그 모습대로 그래서 멋도 부리지 말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춤사위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멋있게 잘 보인다라는 거라도 옛날에 아 옛날에는 저랬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 한평생 한 길을 걷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춤꾼 김희숙 무용가를 응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더 맛있죠. 재미있는 작업을 함께하면 그 재미가 배가 됩니다. 함께 만드는 제주 마을체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라는 전시는 여기 방문하시는 관람자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좀 이루어지는 참여형 전시입니다. 여기 오시면 우리 마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지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마을이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채워주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을별 바인더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주 마을과 골목의 가치를 찾는 이번 전시는요, 대학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리는데요. 사실 참여형 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이루는 게 좀 힘든데요. 근데 여기 카페 공간이고 좀 제주 시청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의 좀 참여를 많이 좀 도모하고자 여기를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제주 마을에 가지고 있는 기억을 함께 덧대어주세요. 2019 마지막 장 12월, 12월의 모습을 담은 전시가 가족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즐길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소품들 그동안 있었던 소품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는 그래서 디셈버라고 기획이 됐고 이거는 또 우연히 갑자기 기획이 됐는데 12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일처럼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생일 선물처럼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화려한 색들이 눈길을 끕니다. 작가만의 개성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좀 실험적으로 많이 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좀 금방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색을 쓰기 때문에 이상해지면 또 제가 덮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색과 또 질감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매끈하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평면에 질감을 주는 차원에서 뭐 콜라주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재료로 표현 방식을 실험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달에 만나는 선물 같은 전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사는 마일순 그녀의 솔로 라이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불쑥 찾아옵니다. 와 여기서 살고 있나? 그 엄마. 바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공주. 하루아침에 손녀가 생긴 말수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계산이요. 반품이요. 닮은 구석이라고 1도 없지만 필요할 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공주.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이네. 네, 평생을 제주 춤에 열정을 바친 김일숙 무용가님을 오늘 만나뵀는데 역시 춤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대에 춤을 춘다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어려울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일도 해보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춤판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아, 가장 나답다라고 느꼈던 그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춤꾼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60년 동안 이제 외길 인생을 걸으셨잖아요. 근데 네. 그걸 담은 책이 또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책이 나왔어요. 김희수 선생님이 이야기를 담은 춤을 살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는 뭐랄까 제주의 춤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참고서처럼도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문예회관에서 일이여, 놀이여, 춤이여 공연이 있는데 저 제주가뿐이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주 품격 있는 그리고 높은 질의 공연이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말엔 제주가뿐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에서 6도, 최고기온은 8에서 11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라산과 산간도로는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등반길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5에서 8도, 최고기온 11에서 13도로 구름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사려니 숲이요. 산림청이 정한 12월 구규림 명품 숲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뭐 사려니 숲 언제 가도 너무 아름답죠. 예, 그냥 가도 좋고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는 또 고즈넉하니 또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명품 숲에 가셔서 뭐 주말 동안 힐링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좌 선생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네, 주말 요즘은 주말마다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단체별로 이치임식이라든지 송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래요. 은정 씨는 어떤 거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조금 바쁩니다. 이번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1년 동안 수상자들끼리 저희 300팀이 경합을 했는데 제가 이 15위 안에 들어서 제가 본 녹화를 조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살짝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응원할게요. 잠깐 빨리. 네, 잠깐 보세요.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대상.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은정 씨, 네, 응원할게요. 자, 뭐가 됐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 은정 화이팅.